아, 저 뒤로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 뒤로 가버려. 아, 그래? 어. 어, 근데 우리 저쪽인가? 여긴가? 어, 아, 다리 한번 건너야 되는데 건넜네? 아니, 안 건넜지. 그건 아직 아니. 왜냐면 우리 집 명판은 이미 첫날 갖고 와서 바꿨어. 아, 그래서? 어. 원하다 올까? 그럴지도. 어? 어? 여기였는데? 그치, 그 2면 여긴데? 어? 저기도. 저기도 뭔가 이름이 부르지 않는데? 아, 우리 여기이지 않았어, 여기? 아니, 아닌가? 다리는 건너. 좀 더 날씨 괜찮으면 산책 한번 하자. 응. 비 안 오면은. 응. 그리고 가는 길에 비 오면. 아, 자전거를 그냥 빌릴까? 이 단지 내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. 빌려서 뭐 그냥 갔다가만 놓고. 갖다만 놓고 뭐 쓰든 말든 그런 거 우리가 알아서. 근데 여기 워터포트가 실외는 지금 열기 뭐하잖아. 실내는 자리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. 보통 사람들 실외에 많이 앉아서 써. 그리고 보자, 오랜만에 보네. 그래서 실내 되게 좀 소리도 울리고 좁고 자리 간 간격도 좀 좁고 그럴 것 같아. 여기는 스포츠, 무슨 스포츠 클럽이었나 뭐였지 이름? 여기 반영감. 아, 맞지. 여기 햄버거도 뭐 괜찮았는데 뭔가 저기만 더 호텔 가격이 아닌 느낌이었어. 밖으로 나가버리는데. 아니, 가가지고 오른쪽으로 돌 거야. 어떻게 알아? 저 절로 가봤습니까? 아니, 그런 건 아닌데 구조상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. 아니, 그러긴 하겠지. 우리 어쨌든 여기 차 타고 와본 건 처음이잖아, 워터포트를. 응, 그치. 아깝다 정말. 이 앞쪽도 빌라가 좀 있네. 걸어서 트레일 갈 수 있는데. 그지, 맞아. 그래서 아침에 안 타고 다니지. 다음엔 예약하기 전에 이메일로 물어보든지 해야겠어. 아니, 안 알려주긴 하겠지만.